이번에 선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심이 공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위로 던져서 선타라고 외친다. 공이 떨어졌을 때 공의 헤드 방향이 가리키는 쪽 선수가 선타권, 서브를 가져간다. 공 있죠? 이제 주심이 미리 하나 준비했다가 네트에다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경기 시작할 때 이제 헤드를 잡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던져요, 하늘로. 자연스럽게 던졌을 때 공이 떨어지면은 헤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기세요. 이런 다시 하는 거예요, 어쨌든. 헤드 방향이 틀어져 있는 선수가 먼저 서브권을 갖고 가는데, 이 서브권을 우리는 선타라고 그러죠. 먼저 때린다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심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딱 잡고 있고, 헤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선수를 가리키면서 선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타! 선타! 오른손으로 하세요. 오른손. 항상 오른손. 반드시 오른손, 우리 양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입니다. 항상. 선타! 선타! 그러면 이제 선수가 알아서 준비하겠죠? 그럼 만약에 헤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 왼쪽 선수한테 선타! 선타! 선수가 와서 준비하고 있겠죠? 여기까지가 선타예요. 2번 선타. 3번 선타는 이제 오른손, 아까는 서브 할 때 오른손 선타, 왼손 선타. 선타는 이제 오른손 왼손 다 끝났죠. 3번, 4번이 끝났고 이제 5번 선타 교체. 선타 교체를 읽어드리면 오른손을 위로 올라가게 하고 왼손을 밑으로 교체하면서 선타 교체를 외친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선타하고 끝나면 왼손으로 오른손 선타하고 끝나면 왼손으로 다시 지시하면서 왼손 선타를 외치고 선타가 끝나면 선타 교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선타 하면 이 선수가 잘해든 못해든 아웃이든 뭐 선이든 저기 아웃이든 인이든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끝난 거고 이제 왼손 선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왼손 선타. 오른손으로 두 번 하는 거야, 한 사람한테. 여기 이 선수 한 번 해고 이 선수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선수가 두 번 다 하는 거예요. 오른손 선타, 왼손 선타. 그럼 끝났죠. 그러면 그때 오른손이 여기 인대 있는 데 있잖아요, 인대. 인대 있는 데에다가 교차해가지고 선타 교체. 선타 교체. 그리고 오른손 선타, 왼손 선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타 교체.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른손 선타, 끝났으면 왼손 선타, 선타 교체. 오른손 선타, 왼손 선타, 선타 교체.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